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앞의 주택가이고요. 오늘은 2층 주택 건물의 2층 주택 임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9평의 면적에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고요. 옥상에는 방수처리로 지붕이 씌워져 있네요. 최근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공실 상태이고 더 이상 수리할 곳은 없어 보이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1개의 남양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금 2천에 월 70만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의 내부 보실까요? 최근 전체 리모델링되어 공실 상태인 주택 2층의 임대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주택가에 위치하고요. 대로변이 한 블럭 뒤 이면 6m 소방도로에 접해 있네요. 2층 주택 건물이 2층으로 전체 리모델링된 29평의 주택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버스 노선을 비롯한 주변 생활 인프라는 보통 정도 되네요. 주택의 임대가격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70만원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